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예초기 자가진단 방법,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날이 돌지 않는다거나 그런 자가진단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릴 때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원래 시동 거는 방법대로 FM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기계 수리하는 곳에 갔을 때도 바가지를 안쓸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이클 예초기. 투사이클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일단 첫째, 카브레이터가 찌든때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엔진오일하고 휘발유하고 25대1 비율로 섞어서 쓰셔야 되는데, 엔진오일을 너무 조금만 넣었어. 아니면 잘못된 오일을 넣었어. 또 아니면 깜빡하고 오일을 안 넣고 그냥 휘발유만 갖다 넣었어. 그러면 엔진이 망가져요. 그러면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자, 휘발유만 넣었을 때 또는 엔진오일을 너무 소량만 넣었을 때 엔진이 망가지면 어떻게 망가지느냐? 자, 요게 피스톤이고 요게 실린더예요. 여기서 요렇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동력을 만들어 주거든요. 요게 문제가 생겨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빗살 무늬로 비 오는 것처럼 상처가 굉장히 많죠. 기스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구나. 자, 요렇게 봐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빗살무늬처럼 상처가 많이 났어요. 기스가 났다 그러죠. 상처가 많이 났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보시면, 얘도 상처가 많이 났어요. 자, 엔진 오일이 들어가야,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야 윤활이 돼요. 윤활이 돼야 이 금속끼리 마찰해서 상처가 안 생겨요. 상처가 생기긴 하지만 굉장히 덜 생기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휘발유만 넣었을 때 또는 엔진 오일을 너무 소량만 넣었을 때 또는 잘못된 엔진 오일을 넣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엔진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거는 엔진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간단하게 자가진단하는 방법, 내 엔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거 간단하게 아는 방법, 요 플러그 렌치와 WD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점화 플러그를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점화 플러그를 풀으시고 WD를 뿌려서 시동을 걸었을 때 폭발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WD를 3, 4초 정도 충분히 뿌려주시고, 점화 플러그를 조립을 해줍니다. 다시 이그니션 와이어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WD를 뿌려서 시동을 걸었는데 부르릉 하고서 시동이 걸렸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거, 요 엔진, 얘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WD를 뿌려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폭발이 안 일어나. 한번 정도 더 해보세요. 한 번, 두번 정도 더 해보세요. 더 했는데도
두 번, 세 번, 세 번, 네번 했는데도 폭발이 안 일어나. 그러면 잠깐의 사소한 부주의로, 잠깐의 사소한 실수로 엔진이 이렇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리센터에서 엔진 교체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일은 가장 사소하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최악의 경우예요. 수리비가 비싸요. 부품값도 비싸지만 공임비가 또 비싸요.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야매로 대충 수리하는 데 가서 수리를 받으시면은 얼마 못 가서 또 고장나요. 왜냐면 엔진 수리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엔진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동이 잘 걸려요. 엔진 시동 잘 걸리고 악셀에다 당겼을 때 부항부항하면서 잘 올라와요. 근데 날이 안 돌아. 날이 돌아서 이제 풀들을 깎아줘야 되는데 날이 안 돌아. 그럴 때는 플렉시블 와이어라고도 하고 뭐 동력 스프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작업대에 이 꺾어지는 고무 튜브 있어요. 이 고무 튜브 속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 이 스프링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스프링이 끊어지면 아무리 엔진이 아무리 돌려도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날까지 동력을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요 자리는 구리스를 쓰실 때마다 구리스를 좀 발라주셔야 돼요. 구리스를 얼만큼 바르느냐, 겉면만 바르느냐, 아니면 넘치게끔 바르느냐, 부족한 것보단 많은 게 나아요. 넘치는 게 나아요. 여기다가 그냥 기름이 막 구리스 기름이 덕지덕지 붙게끔 그렇게 발라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쓰시다 보면 요 구리스를 안 쓰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열이 올라오잖아요. 구리스가 윤활 작용도 해주지만 냉각 작용도 해요. 구리스가 없으면 냉각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이 스프링이 끊어져요. 그럼 이 튜브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력 전달이 안 되니까 예초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점 유의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용을 하는데 떨림이 너무 심해. 막 그전에는 이게 진동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좀 스무스하게 작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동을 그냥 버티면서 할수 있을 만큼 했는데 지금 막 발발발발발발발 떨림이 너무 심해. 그럴 때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플렉시블 와이어 있죠? 얘가 변형이 생긴 거야. 막 꺾여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여기가 울퉁불퉁 막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것 때문에 진동이 생겨요. 그러면 진동이 너무 심할 때 이것도 빼서 매끈한지 어디가 꺾여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날. 요풀 깎아주는 이날 있죠? 얘가 깎다 보면 나무도 때리고 돌멩이도 때리고 흙도 찍었다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단한 철판이지만 얘가 휘어요. 얘가 휘게 되면 얘가 굉장히 매끈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휘게 되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리고 얘가 딱 정센터에 딱 맞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살짝 삐딱하게 조립이 됐어. 그래도 진동이 생겨요. 왜냐면 매끈하게 못 돌고 막 이렇게 달달달달 도니까. 진동이 심할 때는 날 확인하시고 플렉시블 와이어 요거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포사이클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도 뭐 진동이 일어나거나 동력이 전달 안 되거나 그건 똑같아요. 근데 얘가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려요. 걸렸는데 악셀레타를 땡기면 오옹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오 여기서 더안 올라가. 힘이 없어. 또는 사용하시다 보면 오옹 푸드덕 시동이 꺼져요. 그럴 때는 연료 필터. 자,
연료 필터가 어디 있느냐? 기름통 속 안에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연료 필터.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비교하시면 색깔부터 다르죠? 이 연료 필터에 이 주변에 기름때가 생겨요. 이 기름때로 인해서 연료를 빨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요 연료 필터가 기름때가 막 져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깨끗한 상태인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포사이클 예초기와 투사이클 예초기는 엔진 타입은 굉장히 틀려요. 그렇지만 같은 그 풀 깎는 예초기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엔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뭐 시동 걸고 나서 뭐 보관하는 방법, 뭐 시동 방법,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 그런 거는 조금만 알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포사이클 예초기가 시동 불량일 경우에는 사소한 거, 요 연료 필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투사이클 예초기가 이제 시동 불량인 경우는 뭐 부주의로 인해서 엔진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는 이제 뭐 카브레터에 기름때가 져서 카브레터 기화기가 막혀서 기름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엔진이 멀쩡한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기화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확률이. 그리고 날이 안 돌 때는 이제 요 플렉시블 와이어, 요 와이어가 끊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동이 생길 때는 날과 플렉시블 와이어 확인해 보시고. 자, 예초기가 그렇게 어려운 기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풀 깎는 것만 알아요. 시동이 안 걸려도 시동이 왜 안 걸리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쓰시잖아요. 자주 쓰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알고 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깜빡하게 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조금 제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또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더 내 기계에 애착도 가고 관리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다.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철물점이나 공구가게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 이런 데 가서 수리를 의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